저의 친실입니다. 저의 친실입니다. 뭐야? 뭐가 이렇게 묻어있지? 응? 어? 오? 얘를 내가 너 넣었다! 순덕이들 하이 헬로 윤씨입니다. 자, 오늘의 컨텐츠는 뭐냐면요 여러분, 불빛이 빛받아야 되니까 제가 이사를 했어요. 이것저것을 진짜 많이 샀는데 생각보다 진짜 싸게 샀어요. 거의 한 6, 70만 원대에 제가 모든 집을, 지금 이 집을 다 꾸몄거든요.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게요. 윤순의 집이 어떻게 꾸며졌는지 바로 보러 갑시다. 이 영상에는 어떠한 광고, 협찬,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 돈, 내 산, 제가 산 건데 아무런 광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광고를 받았으면 광고를 받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찍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가볼까요? 꾹! 따란딴! 윤순 집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바로 소파예요, 아시죠? 제가 진짜 우리 집에서 가장 아끼는, 정말 애지중지하는 제품인데 화이트 소파는 제 진짜 로망이었어. 너무 사고 싶은 거야. 그래서 화이트 소파를 바로 했어. 전 블랙은 싫고 무조건 화이트였어. 우리 집은 블랙 앤 베이지 색깔. 블랙 앤 베이지 색깔. 핑크. 약간 이런 색깔로 꾸미고 싶었기 때문에 제가 화이트 소파를 사게 된 건데 이 소파의 가격이 얼마일까요, 여러분? 이 소파의 가격은 22만 6천 원입니다, 여러분. 이거 오늘의 집에서 자네트 가구에서 제가 제품을 구매를 한 건데요. 마루가 좀 넓다 보니까 수출까지 같이 포함을 한 건데 생각보다 안 무거워요. 그래서 여기다 원래 이렇게 둔대. 이렇게 두고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 공간이 너무 뜨잖아. 여기다 화장대 해놓을까? 이렇게 하고? 괜찮지 않냐? 이거를 빼잖아요? 이 빼고 이 소파만의 가격은 17만 6천 원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일단은 제가 이걸 왜 자신 있게 추천해드릴 수 있냐면 이 소파가 생각보다 막 쿠션이 막 물컹물컹거리진 않아요. 좀 딱딱한 소재의 제품이에요. 근데 여기 이렇게 만지잖아요. 이게 약간 무슨 느낌이에요? 모찌모찌 쫀쫀해요. 그 가죽 막 레자 이런 느낌이 아니고 여기 증인이 있어요. 한번 만져보세요. 쫀쫀. 그치? 뭔 느낌? 내가 뭐 왜 쫀쫀하다는지 알았지? 이게 약간 보들보들 쫀쫀해요. 그리고 화이트 소파다 보니까는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온 지 일주일 됐는데 네 번째, 제가 그 정도로 이 소파에 안 앉긴 해요. 왜냐면 진짜 아직까지는 되게 아끼는 상황이야.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나 샀어요, 소파 패드를. 되게 보들보들해. 제가 키가 160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누울 수 있는 정도인 것 같아. 저보다 키 크신 분들은 수트를 사셔야 될 것 같긴 해요, 눕고 싶으시면.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쿠팡에서 샀는데 쿠팡에서 2만 7천 원 주고 샀습니다. 근데 이것도 되게 혜자인 것 같아. 왜냐면은 여러분 여기 떼타 여기 이것만 빼가지고 갖다 빨면 되잖아요. 되게 편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보여드릴 거, 여러분 땅바닥을 보시겠어요? 카펫 음당. 근데 여러분 이 카펫가 4만 원이에요. 이것도 제가 쿠팡에서 주문을 했거든요. 근데 쿠팡이 하여튼 너무 좋아. 왜냐면 이사를 온 당일날 제가 다 주문했던 거예요, 지금. 한 번에 들어올 수 있게. 그래서 솔직히 이 집을 보러 왔을 때 바닥 색깔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카펫을 바로 깔았어요. 뭐냐면 먼지가 잘 떼죠. 먼지가 지금 되게 많은데. 아니, 보여지지. 이거 그냥 이거 있죠, 돌돌이. 돌돌이로 해도 되게 잘 되고 팡팡 털면은 머리카락 이런 건 다 날아가더라고요. 여기 아직 보여주면 안 돼. 제가 두 번째로 아끼는 거, 이 집의 인테리어 반은 얘가 했어요. 쿠팡에서 4만 천 원을 주고 샀거든요, 제가. 얘도 로켓 배송이었어요. 이거 조립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윤순인 저 똥손도 제가 조립을 했습니다. 이거 하나가 진짜 약간 마루의 모든 분위기 다 해주는 거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불을 끄잖아? 어때요? 이제 이쪽으로 돌아서 봤을 때 이 화분이랑 이 액자는 진짜 친한 친구가 선물을 해준 거라 들고 왔어. 근데 화분이 차에서 쏟아진 거야. 갖다 버릴 수도 없고. 진짜 너무 힘들게 한 이 두 개인데 이거 없었잖아? 얘네 둘이 또 인테리어를 나머지 50을 채워줬어. 이거 있었어야 돼. 여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이에요. 이렇게 딱 가족 사진, 액자, 와인. 이거 와인은 제가 못 마셔서 그냥 여기다가 DP용으로 놓습니다.
이거 아빠가 어디서 받아서 갖다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화장대가 없어요, 이 집에. 화장대를 원래 주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어디 마땅한 공간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거 하나만 이렇게 놓고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요. 세 번째! 바로 TV입니다! 이 TV는 삼성의 50인치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TV를 공짜로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을 것 같아요? 저 이 집에 이사 오면서 인터넷이 없잖아요, 여기가. 인터넷을 신규로 설치를 하면은 사은품으로 TV를 줘요. 근데 여러분 요금 차이가 얼마 안 나요. 제가 철저하게 따져봤거든요. 근데 거의 TV값 나오더라고. 전 이거 그럼 50인치면 여러분 이거 되게 비싸요, 삼성. 어차피 인터넷 설치하실 분들이라면 한번 그 통신사에 전화해서 한번 여쭤보세요. TV 사은품이 있지 않나요? 저는 LG였습니다. 네 번째 제품은 뭐냐면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이번에 집 꾸밀 때는 화이트가 메인이었어요, 저는. 쿠팡에서 얼마 주고 샀냐면 62,000원. 되게 싸고 잘 나왔어요. 집에서 식단을 하다 보니까는 거의 닭가슴살 데펴 먹거나 아니면 곤약볶음밥 이런 거를 데펴 먹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거를 매일 쓰고 있거든요. 이거 진짜 괜찮아. 근데 이거 선 뽑아놔야 돼요. 안 그러면 헬멧 혼나요. 디자인 때문에 샀는데 충분히 잘 돼요. 그리고 만 원 이하짜리 이거 여러분 아실 텐데 이거는 추천은 아니고 이 그릇이 다 해가지고 만 원을 안 했어요. 이거 알지? 이거 진짜 편해. 왜냐면요 사이즈별로 다 있어 이렇게. 전 이거 전집에서 사갖고 3개월만 쓰고 버려야지 이 생각으로 샀거든요. 근데 오래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추천해줄 수 없는 이유가 이게 약간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이제 저희 제 윤순의 마루. 그 여러분 이건 아시죠? 저는 습관이 맨날 이러고 있어. 이러고 봐요. 왜냐면 쇼파랑 여기가 좀 멀어. 여러분 이거는 별로 추천해드리지 않아요. 왜냐면은 고장이 잘 나요 자꾸. 두 번째로 보여드릴 공간은 저의 침실입니다. 저의 침실입니다. 따라따라따. 후! 컴퓨터 딱 이게 여러분 제가 라이브를 할 때 여기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앉아가지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왜 있냐면 여러분 저희 집이 지금 보일러가 안 돼요. 이번 달에 공사를 해준대요. 그래서 그때까지 너무 추워가지고 부동산 직원분이 이걸 주셨어요. 바닥 안 시려요? 슬리퍼 줄게. 슬리퍼. 아, 미안해요. 맞다. 잠깐만요. 신어. 미안해. 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 뭔지 아시겠어요? 넌 알지. 순덕이 분들은 몰라, 아직. 뭐냐면요. 바로 이 방의 메인 침대입니다, 여러분. 이 침대 같은 경우는 이 밑에 본넷이랑 이게 뭐야? 뭐가 이렇게 묻어있지? 아니 어? 내가 어제 검은 옷을 입고 잤나 봐. 아이씨. 아무튼 여러분 이 본넷이랑 매트리스까지 포함한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저 헤드까지 다 해가지고 무려 169,000원입니다 그 169,000원짜리 어디서 파냐고요? 쿠팡에서 샀습니다. 앉아봐요. 쿠션감 되게 좋아요. 이 이불 같은 경우는 이게 마틸다 제품이에요. 근데 이거는 난 추천해드리기가 좀 그런 게 가격대가 좀 있어요. 근데 가격대가 있는 만큼 제가 만족을 하고 있긴 해요. 쫀쫀해. 몽글몽글한 이런 재질이 너무 좋아서 이불 한번 빨아야겠다. 이렇게 자도 옆으로 그럼 여기 옆으로 160인가 봐. 그리고 제가 여기 이렇게 이불에 들어가면요 여기가 엄청 남아. 여기 사람 있는 거 아닙니다. 되게 그러니까 이 침대가 너무 넓어가지고 제가 어떻게 자냐면 이렇게 자요. 이불 근데도 좋아. 그리고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항상 이불 정리합니다. 이거 진짜 컨셉 아니에요. 리얼이야. 이 커튼은 제가 고른 게 아니에요. 이미 들어왔을 때부터 뜬금없는 블루톤이 있더라고요. 그 당황하지 않고 카페트를 그레이로 깔고 블루 색상으로 하늘색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도 베이지랑 블루잖아요. 옷장이 뭐 나름 이제 방에 들어왔을 때는 블루 계열 베이지 계열로 맞췄고 마루는 올리 베이지랑 화이트만 그렇게 한 거예요. 미니멀 라이프가 유행인 거 저도 알아요. 그래서 원래 들어왔을 때 소파도 안 사기로 했었어요. 나는 그래도 이렇게 너무 넓으면 집 들어왔을 때 너무 휑해가지고 가득 채우고 싶어갖고 막 아득바득 조금씩 사다 보니까 이게 다 채워진 거예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로 여러분 이거는 혜자여서 이게 원래는 빨래바구니예요. 근데 제가 이게 원래 이 청소도구가
너무 지저분해 보인다고 하도 놀러온 친구들이 그래가지고 제가 이 베이지색이랑 베이지색에 맞는 빨래바구니를 사서 청소도구함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빨래바구니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용도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그 용도가 되는 거예요. 원래 이거 같은 경우는 다이소에서 5,000원 주고 샀고요. 그냥 그래 이거는. 그래서 추천 안 하는 거야. 자 지금까지 윤순의 집 제가 소개해드리면서 이런저런 가성비 좋은 제품들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원은 나는 쇼파가 맞고 이 쇼파 같은 경우는 절대 20만원 이하짜리 같지가 않아요. 그냥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TV를 볼 때 이렇게 이러고 누워서 본단 말이야. 여기다 이렇게 베개 하나 끼고 이러고 본단 말이죠. 근데 이게 너무 푹신하잖아요. 그럼 오래 누워있으면 허리가 아파요 여러분. 그리고 일단은 이 헤드 이게 있는 게 너무 좋아. 보여요? 이렇게 하면 일자로 이렇게 서 이렇게 볼 수 있고 얘를 두 번째 혜자가 저는 저 전자레인지 너무 이쁘거든. 되게 이뻐요. 저 6만원대라고 하면 사람들 깜짝깜짝 놀라요. 6만원짜리 전자레인지가 있냐고. 이런 제품들도 소개해드렸고요. 이렇게 끝내기 싫은데 설명할 게 없어요. 근데 다른 건 솔직히 여러분 양심상 다른 것들은 별로 소개해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제가 실제로 사용했을 때 괜찮았던 걸로만 소개를 해드린 거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윤순의 하우스 소개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빠바이. 되는데?